한밤에 홀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소녀, 그리고 조용히 따라붙는 마스크를 쓴 여자, 화장실에 있는 소년까지, 아이들의 장기를 팔아먹기 위해 납치해서 국경선을 빠져나가는 범죄자들, 이들의 다음 타깃이 내가 여기서 에센스나 그냥 공짜로 줄게. 학원비를 대기 위해 지인들에게 다단계 장사까지 하는 소은의 아들 다현이야.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밥도 잘 먹고 양치도 잘하라고. 우리 애들 천재인데. 내가 좀 똑똑해. 소은의 진짜 직업은 경찰. 하지만 표정부터 싸한 동료들. 에, 그도 그럴 게 갖고 다니는 것부터가 본업이 다단계 판매용 같잖아. 너 언제까지 그 짓거리 하고 다닐 거야? 경찰이 다단계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거기도 다. 그리고 그녀는 곧 한 사건을 맡게 될 예정인데. 여보세요? 아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부잣집 딸내미를 납치해 현금 3억 원을 내놓으라는 범죄자 소은은 새벽에 팀장님께 전화를 받아. 무슨 일이세요?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끔찍한 통화 이후 아진의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범인은 협상 상대로 아진 엄마를 고른 거야. 네가 아이 엄마 대역 좀 해줘야겠다. 다현 엄마는 요즘 야근도 열심히 했는데 좀 봐달라고 사정사정 하지만. 저 말고 다른 사람 없을까요? 다현이도 그 학교 다니지 않냐? 아, 카드 불가 공격에 다운. 그리고 막상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우리 아진이 목소리 한 번만 듣게 해주세요. 거기 어디예요? 이건 죽어있던 모성의 본능도 살아날 수밖에 없어. 불량 경찰이기 이전에 하나의 엄마. 이제 위험한 일 안 한다며. 네가 꼭 가야겠니? 위험한 일 아니야. 금방 갔다 올게. 피해자 어머니의 목소리까지 열심히 흉내내지만 유기된 지 24시간이 지나도록 전화벨은 울리지 않고 모두가 지쳐갈 때쯤. 통신사 추적 요청. 네, 알겠습니다. 위치 추적을 하기 위해 일단 시간을 질질 끌려 하는데. 아진이 목소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기요? 전화가 끊겨버렸어. 흉내가 부족했던 것일까? 엄마, 나 빨리 집을 가고 싶어. 빨리 데리러 와. 아진아, 엄마 금방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내일 오후 2시 인천 테크노스 지역 3번 출구에서 대기하면 다시 연락드리죠. 다행히 장소를 특정했고 이제 검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출동했지만 근처에 있는 차량 블랙박스까지 다 뒤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대. 미션 실패. 다음 날 결판을 봐야겠어. 지금부터 정확히 30분 드리죠. 인천 대공원 주차장으로 와서 차문을 열어두고 가십시오. 물건 전달 전화를 받은 아진의 아빠. 경찰들은 이야기가 지나치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는데 그때 후드의 남자가 나타났어. 지금 체포할까요? 잠시 대기. 멀리서 보니 아무래도 월척인 것 같아. 잡아. 바로 현장 체포 작전에 들어가는데. 아니라고요. 그냥 차에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뭔가 하고 들어가 본 거라니까요. 이 정가 조회해봤는데 차 전문털이 범인입니다. 범인은 이 상황을 멀리서 지켜봤겠지. 수사가 난관에 빠진 상황에서 아진의 엄마가 병원에서 돌아오고. 우리 아진이는요? 아예 뭐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은은 경찰로서 그녀를 위로해주기 위해 상담에 들어가. 만약 형사님 아이가 저희 아진이랑 같은 일을 당하면 어쩌시겠어요? 역지사지를 해보니 이건 절대 참을 수 없는 상황이야. 먼저 유괴범을 찾아내야겠죠. 그리고 죽여야죠. 이건 경찰이 아닌 어머니의 답변. 엄마인데 내 아들 없으면 내 인생도 없는데. 그리고 이 대화가 마지막 예언처럼 다현이는 납치를 당하게 돼. 윤성훈 씨 맞죠? 아진이 엄마 대역하고 계시는. 네? 다현이 저희가 데리고 있습니다. 경찰 머리 위에서 놀고 있는 유괴범 일당. 현금 3억 원을 안전하게 건네주지 않으면 다현이의 목숨을 장담 못한다는데 경찰이 경찰에게 신고할 수도 없고 집에 전화를 걸어보지만 아무도 받지 않아. 그리고 다현이는 집안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 엄마, 다현이 어디 갔어? 다현이가 없어! 다현이 하나 제대로 못 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할머니한테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아주 단단히 시키고 조용히 복귀 성공. 티서비스 왔습니다. 뭐 받으실 거 있어요? 아니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것은 어린아이 손가락 같은데요? 아진이가 당한 일들은 마치 다현이가 당할 일들의 예고장처럼 느껴지지.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아진이 소지품에서 새끼 손가락과 일치하는 지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구 손가락인데요?
다진이의 방에서 함께 논 친구의 지문과 일치한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윤이잖아. 그럼 유괴된 아이가 더 있다는 얘긴데. 그 순간 다윤이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오고. 당신 아들 손가락이야. 마취도 하고 소독도 잘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너 반드시 내가 찾아서 죽여버릴 거야. 돈이나 잘 가져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선 이 수사를 철저히 실패로 만들어야 해. 여보세요. 거기 책임자 좀 바꿔주세요. 더 이상 당신의 어설픈 연기는 듣고 싶지가 않네요. 범인은 당당하게 경찰들의 공직을 관통했다 말하고, 지금부터 엄마 대역을 한 여자가 직접 돈을 전달할 겁니다. 일단 차에 눈부터 싣고 대기하세요. 다시 전화드리죠. 대놓고 소은에게 판을 깔아줬지. 뒤에 쫓아오는 동료들의 차가 마치 자신을 쫓을 것처럼 느껴지고, 거래 장소를 다시 말했다. 더 이상 연락은 없어. 동료를 잘 따돌려야 할 거야. 무전기까지 아예 빼버리지만 생각보다 수사력이 좋은 K경찰. 잠깐, 얘 어디 가는 거야? 윤서훈! 윤서훈! 야, 윤경찰 대답해봐! 그래도 트럭의 화물칸에 위치 추적기를 던져 따돌리는데 성공! 뭐야? 윤경사가 지금 우리 뒤통수 친 거야? 뭐 하는 거야, 얘 지금? 야심한 밤, 망한 공장 건물에 도착해. 아들의 비명 소리만 듣고 곧바로 안에 뛰어들어가는데 그 끝엔 딱딱한 라디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 그 앞에 돈가방 놓고 차로 가. 내 아들 어디 있어? 내 아들 어디 있어? 엄마, 내 손가락, 내 손가락이. 결국 손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싹싹 빌지만 돈은 거기 두고 당장 이곳을 떠나. 최대한 멀리. 애초부터 그녀에게 선택지는 존재한 적이 없었지. 그리고 범인이 잠시 후 나타나 돈가방을 들고 튀려는 순간 자동차가 문을 박살내고 나타나 범죄자를 날려버리지. 내 아들 어딨어? 자신 있으면 찔러봐. 하지만 그는 상상 이상으로 또라이였고 처음 겪어보는 대응에 소은은 당황하다가 뒤통수를 맞고 쓰러지게 돼. 결국 범인들이 3억 원을 가져가고 홀로 남게 된 소은. 그런데 울음소리가 들려 우리 아들인가 해서 가봤지만, 너무난 남자애 못 봤니? 어? 너무난 남자애 다현이라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건지 말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 아이를 찾았습니다. 위치 전송하겠습니다. 범인들은 돈을 벌었고 아진이는 풀려났어. 이 세상 모두가 행복해졌지. 소은과 다현이를 빼고 말이야. 근데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어떤 유괴범이 아이를 그냥 풀어줘. 얼굴도 기억하고 장소도 기억하잖아. 근데 네 딸은 무사히 돌아왔어. 내가 내 딸을 유괴라도 했다는 거야? 엉뚱한 아진 어머니에게 민폐를 끼치지만, 그 경찰 찾아왔었어. 빨리 정리해. 제대로 정리 못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아진 엄마는 진짜 이 사건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였어. 다현 엄마는 어떻게든 실마리를 잡기 위해 병원에서 잠복하다가, 9살짜리 남자의 건강상태는? 손가락이야 상관없지 뭐. 납치 사건에 이 대형병원 의사가 연결되어 있던 사실을 발견해 애들부터 빨리 필리핀으로 보내. 과연 엄마 소은은 납치범들에게서 우리 다현이를 구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명의 악인들은 대체 어떻게 엮여있는 것일까? 혼자서는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 하지만 어머니이기에 한계를 뛰어넘으려 하는 영화 리미트의 결말은 지금 바로 BTV를 통해 감상할 수 있어.